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전립선 시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예, 많이 있었죠. 밤에 잠을 제대로 잔지를 못했어요. 잡념감이 심하다 보니까 아랫배가 무겁고 답답하고 밤에 두 번, 세 번, 네 번, 많게는 다섯 번씩도 잠을 깨서 소변을 보고 소변 나오는 것도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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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굉장히 불편했었죠. 그래서 마침 제가 지역 비뇨기과라는 데를 갔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약을 한 달 정도 복용을 하다가 아, 이거 약 먹어서는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시술 전에 가장 걱정되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글쎄, 당연히 걱정 많이 됐었죠.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술 잘못 받으면 어린아이 모양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된다든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걱정됐었죠. 네, 그렇다면 혹시 프라우드 비뇨기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위에서 얼핏 들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역 강남대로 509번지인가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서 견찰술인지 하여튼 생소한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선택하게 된 이유는 비용이 사실 우리 같은 서민한테 좀 비싸요. 하지만 부작용이 없으니까, 후유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전립선 시술 결과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플러스가 100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플러스를 주겠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100% 이상 아주 만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0% 300% 정도 만족하시나요? 네, 200% 300% 있으면 가능하죠.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신다면? 나 정도로만 병원 측에서 선생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권유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네. 아, 예. 아, 나 진짜 100 이상 만족.